불량인가? 아닌데. 이거 온라인에 보니까 굉장히 많이 팔렸던데 그분들이 이 돌아가는 속도나 이런 거 아시는가 모르겠어요. 안녕하십니까, 황 부장입니다. 오늘 세상에 마상에 이제 뭐 3만원도 안 하는 충전 드릴이 나왔습니다. 그것도 이제 이름 없는 메이커가 아니고 이름 있는 메이커에서 보여드릴게요. 제품이 ES산전에서 나오는 제품입니다. 모델명이 EK636S입니다 이게 뭐 포장도 이렇게 랩핑되어 있고 플라스틱 케이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어떻게 해서 이런 가격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네. 플라스틱 케이스에 들어있어요. 플라스틱 케이스가 굉장히 참합니다. 보니까 작아도 있을 건 다 있네요. 일단 요 드릴이 있고요. 아, 이 충전기가 조금 충전기가 이렇게 들어있고요. 그 다음에 와, 이거는 뭐 이 구성이 이렇게 꼽아서 쓸 수 있는 별 렌치에다가 뭐 사각에 일자 뭐 십자 뭐 종류별로 이제 입맛대로 다 되어 있네요. 가정용에 쓰거나 아니면 이제 소소한 전자제품 고치는 사람들한테는 거의 필수적인 그 비트는 다 들어있네요. 자, 제품의 그립감이 나쁘진 않은데 회전이 좀 늦네. 배터리가 없어서 그러나. 아, 회전이 빠르진 않구나. 이게 보니까 일단 뭐 풀고 돌리고 뭐 이런 정도로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보면 위에 보면 이 배터리 잔량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제 눌러가지고 이렇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. 충전 드릴 이렇게 안 들어가는 깊은 곳에 컴퓨터나 이런 거 작업할 때 비트를 길게 하지 않습니까? 이거는 그냥 S모 전자에서 사용하는 그 수리하는 기계처럼 이렇게 들고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. 이게 3.6V입니다. 3.6V. 우리 저 AA 건전지 3개 정도 출력이라 보면 되는데, 아, 이거 회전은 조금 느리네요. 나무나 이런 걸 뚫을 수 있을지 뚫어서 한번 이 힘을 좀 보여드릴게요. 어, 힘이 이렇게 나쁘진 않아요. 나쁘진 않는데 이렇게 보면 덜 박혔습니다. 요즘 나오는 한 10.8V를 많이 쓰잖아요. 그런 거에 비교하면 좀 약한데, 제가 이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, 아, 전자제품 수리하시는 분들이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. 이거 사용하기 전에, 지금 받기 전에는. 근데 한번 박아보니까 가정용입니다. 가정용이네요 완전. 근데 너무 귀엽다. 한 개 더 박아볼게요. 이번에는 이렇게 기업자로 세워서 느리니까 좀 느린 감은 좀 있어요. RPM이 몇이지 이거? 불량인가? 이 RPM이 요즘 막 1000, 막 2500, 막 3000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200입니다. 회전이 200이에요. 제품 자체는 굉장히 미니멈하고 프로용으로는 절대 사용 불가입니다. 뭐 내 전자제품 많이 고치는데 뭐 이거 써봐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그냥 재미로 아니면 뭐 출장 가실 때 좀 들고 가는 정도로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. 그리고 가정에 있으면은 솔직히 뭐 속거나 이런 거 뚫을 때나 할 때 이 정도 힘이면 충분하거든요. 가정용으로는 선색 없다. 자, 또 기능이 한 개 더 있어요. 후레쉬가 있습니다. 후레쉬 숟가락만 나오면 대박이. 하여튼 숟가락 빼고 다 달렸습니다. 밝기도 괜찮게 밝아요. 이렇게 전기 안 들어오는데 이렇게 들고 가서 볼 수도 있고 하니까 차량이나 이런 데 넣어도 괜찮겠네요. 메이커가 ES 아닙니까? LG 뭐 LS 뭐 계열사인데 엄연히 말하면 지금은 국내 기업이 아닙니다. 한국의 캉핑이라는 곳에서 인수를 했어요. 그래도 이제 국내 ES 전동의 수리 인프라는 굉장히 좋게 구축되어 있습니다. 이제 AS가 되는 제품이죠. 근데 이 정도 가격이면 고장나면 그냥 새로 사는 게 낫겠어요. 수리 보내는 택배비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. 현재 이게 올해 2018년 말까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프로모션 행사 가격이라서 3만원 미만으로 구입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행사가 끝나고 내년에 가면은 가격이 좀 올라갈 거예요. 이게 이제 힘을 6단계로 조절할 수 있고 맥스가 한 개 더 있어요. 맥스로 하면은 뭐 힘은
받고 전자제품 풀고 뭐 이럴 때는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이게 답답해서 못 쓸 것 같습니다. 이게 온라인에 보니까 굉장히 많이 팔렸던데 두 분들이 이 돌아가는 속도나 이런 거 아시는가 모르겠어요. 만약에 이제 가격을 따지지 않고 이 기계의 성능을 물어보면은 저는 그렇게 좋다고 얘기는 못 하겠는데 가격이 이제 3만 원도 안 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옆에 붙여놓고 같이 이제 가성비로 따지면 정말 싼 거죠.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구매하실 수 있는 좌표는 영상 하단에 기재를 해놓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구독자분이 2만 명을 넘었습니다. 어제 저녁에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. 하여튼 고맙습니다. 잘 봐주시고 이제 부족한 게 많은데 또 많이 좋게 봐주시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힘내가지고 계속 찍고 막 소개도 시켜드리고 할 수 있습니다. 네. 저희가 많이는 아니고 이제 두 대 정도를 감사 이벤트로 해가지고 좀 드리려고 합니다. 신청하실 수 있는 좌표도 같이 넣어 놓을 테니까 같이 신청을 해보시면 혹시 압니까 또. 네. 아무튼 한번 신청도 해주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또 구매도 해보시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